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 진행 맡은 차영석 기자고요. 코로나의 과학을 짚는 김연희 기자 나왔습니다. 네, 코로나 과학에서 헤매고 있는 김연희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와 사람들을 취재하고 있는 김영화 기자입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코로나 팀에 투입된 김영화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측면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코로나19와 이 사람들 관련된 그 취재를 하는 김영화 기자.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이 싸우는 사람들, 뭐, 의료진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번에 그 간호사들을 취재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잠깐 이제 해볼까요? 이번 시사인 잡지 152호에 보면 이 사진을 봤는데, 이 사진. 네. 아마 그냥 나중에 여기 띄울 거니까 보실 건데. 네. 제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들이 간호사분들이잖아요. 코로나19 병동에서 지금 근무하는 간호사분들인데. 네. 콧등에 이 반창고를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게 저는 제일 대번에 눈에 띄던데, 그거는 이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네. 일단은 저도 모든 사람 분들이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붙이고 계시는데, 그 이게 레벨 D 보호구라고 이제 몸 전체를 감싸는 그 보호복을 입기 때문인데요. 그 특히나 이제 그 고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이걸 쓰고 있다면 이마랑 여기 콧등이 이제 이렇게 헌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줄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마스크 때문이 아니고 고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고개에 이렇게 자국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한 2시간 정도 병동에 계시다가 나오면은 땀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이 생기는 거죠. 얼굴에. 기사에 한 12년 차 되는 간호사분도 레벨 D 보호구를 이번에 처음 착용해봤다, 이런 얘기가 제가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 진짜 이 레벨 D 보호구 입고서 일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간호사들 대부분도 사실 처음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보호구를 입고 일을 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제 이걸 입게 되면은 2시간밖에 그 병동에 입지 못하는 이유가 워낙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탈진 증세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보호구가 이제 온몸을 이제 밀봉시키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 이제 감염 병동에 들어가기 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요. 아, 그렇기... 이 화장실 가는 문제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탈진 증세가 오기 쉽기 때문에 최대 그 감염 병동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2시간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엄청 이제 땀범벅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간호사분들은 최대 2시간 정도를 일하고 나와서 그 보호구를 다시 벗고 그다음 그럼 버리죠. 버리죠. 한번 입고. 버리고 네. 그다음 그럼 밖에 나와서 또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좀 쉬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근데 이제 2시간을 온전히 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 보호구를 벗을 때 사실 더 감염의 우려가 많아요. 그렇죠. 환자들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원칙대로 벗으려면 거의 30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보호구 벗는 그걸 이렇게 매뉴얼대로 벗는데 30분 정도 걸린대요? 네. 뭐 이렇게 장갑부터 해가지고 벗을 때마다 소독제를 쓰고 이제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절차대로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수분 섭취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다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다 보면은 거의 한 시간도 제대로 못 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겠어요, 진짜.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보통 그럼 간호사분들은 지금 이렇게 근무는 어떻게 하신대요? 근무는 원래 이제 간호사분들은 24시간을 3교대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걸 지금도 이제 그대로 이어가고 계시는데, 대신 병동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 분이 이제 8시간씩 근무를 계속 교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감염병동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다 보니까 뭐 식사를 배달을 한다거나 뭐 예정된 그런 처방된 약을 이제 투여를 한다거나 어떤 불만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걸 해결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사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인력들은 대부분 간호 인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그게 간호사들의 업무이기도 해서, 그래서 의사 인력보다는 간호 인력이 좀 더 중요하다, 더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인터뷰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직접 병동에 들어가서 환자들을 돌보는 거는 간호사분들이 대부분 하는 역할이니까. 그 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 다닐 때 그렇게 간호사분들이 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어쨌든 새로운 이 레벨 D 보호구를 착용하고서 일을 하니까. 네, 진짜 그야말로 최전선에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고 가족들 걱정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실제로 이제 보면 일 때문에 이제 어쨌든 현장에 이제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감염에 대한 우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사분들은 뭐 얘기를 좀 안 하시던가요? 만약에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좀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걸 좀 견디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고 그런 그 감염병 동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우려 반대. 제가 인터뷰를 했던 그 12년 차 간호사 최지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어서 시부모님이 이제 위험하지 않겠냐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개명대 동산병원 같은 경우는 그분이 근무하는 데가 이제 개명대학교 동산병원이에요. 네, 대구 동산병원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환자들 한 250여 명을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엄청 부족하고 동료 간호사분들은 막 이제 울면서 너무 힘들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보시면서 아, 우리 가족도 이렇게 계속 확산되다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때 치료해줄 사람이 없으면은 어떡하냐라는 이런 취지로 시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병동에 자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가 기사 좀 보면서 미리 저는 이제 기사를 다 봤으니까 기사 보고서 좀 약간 감동적인 대목 그게 이제 이 간호한 인력이 좀 약간 부족하니까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그 간호사들을 지금 모집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이 되게 저는 좀 감동적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 얘기 잠깐 좀 해주실래요? 네네. 이제 현장에서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그 간호사들 인력을 모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모집 창구가 대한간호협회였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3월 2일까지 그러니까 이 모집을 3월 1일 날 시작을 했는데 3월 1일에 시작했어요? 네네. 3월 2일까지 1300여 명에 이르는 간호사들이 지원을 이틀 동안에? 네. 그 이틀 동안에 모집된 간호사는 한 500여 명 정도고 그 전에 이미 보건복지부가 따로 받고 있어가지고 그걸 합하면은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1300여 명에 이르는 간호사들이 이제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이들 중 한 870여 명 정도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간호사분처럼 감염병동? 네, 감염병동에 가셨고 또 나머지 420명 정도는 보건소나 아니면은 지역의 병원들에 있는 그 선별진료센터라고 해서 요즘 구마다 이렇게 있다고 그 얘기하는 거죠? 가서 그 검체 채취를 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는 그 센터에 또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진단검사 직접 하는 전문의분한테 들어봤는데 이게 면봉이 한 10cm 정도 되는 게 들어간대요. 이게 코 뒤에 있는 벽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콧물을 채취한다기보다는 코 뒤에 있는 벽에 상피세포 그거를 채취해야지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쑥 넣어가지고 이걸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위에 코나 입에 이쪽 감염을 보는 거고 여기 폐에 감염이 돼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가래를 채취해서 보는데 얘는 뭐 인공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환자가 한 30분 동안 계속 이렇게 캣캣거리면서 그걸 그러니까 환자는 아니고 의심자가 그걸 뱉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어쨌든 간호사분들이 옆에서 돕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감염될 위험이 일단 되게 높고 또 그냥 단순하게 뭐 피 뽑아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검사 받는 사람이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검사일 때 재채기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데 대한 우려 그래서 좀 훈련받은 의료 인력이 이쪽에서도 필요하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포항의료원에서 간호사들이 집단 사직했다 이런 보도가 얼핏 봤어요. 얼핏 봤는데 이번에 기사 보니까 그 뉴스 자체에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었다고 그러대요. 저도 그 기사를 처음에 읽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었는데 이후에 사실 그 기사가 좀 잘못 나간 거라고 이제 정정이 되긴 했는데 그 제가 직접 그 포항의료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간호사분과 인터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 포항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하고? 네네. 그래서 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사실 보도 자체는 어떻게 났었냐면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간호사들 일부가 그 병동에서 근무하는 걸 거부하고 집단 사표를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났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악성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네네네. 편하게 일할 거면은 뭐 간호사 자격 왜 하냐 반납해라. 이런 식으로 그 자체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역 업무 자체가 되게 간호사들의 사명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되게 사투하고 있는 간호사분들한테 좀 상처가 많이 되셨더라고요. 그 기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호사분들도 이 기사를 보고 자기는 당사자도 아닌데 너무 억울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실제 상황은 어땠냐면은 해당 간호사분들은 원래 이제 뭐 임신이라든지 아니면 좀 개인적인 이유, 뭐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달 전에
그 사직 예정이 돼 있었던 간호사 분들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예. 코로나 사태가 되고 또 이 감염병동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직을 미루고 추가 근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오히려 예. 그 전에 원래 그만두기로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게 갑자기 이제 환자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었던 거죠. 병원도 이건 단순히 뭐 포항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그렇겠죠. 건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간호사들의 뭐 휴게 공간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간호사들이 뭐 기숙사에서 생활 뭐 1인 1실 생활을 해야지 적어도 감염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있을 텐데 그 기숙사도 못 구하고 장례식장에 임시 거처가 마련돼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뭐 임신을 하거나 또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간호사들은 그 병동에서 일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만두게 된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간호사분들 고생 많다고만 그냥 이 문장만 그냥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최전선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대부분 다 간호사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한 2주 동안은 이분들의 사명감 때문에 버티고 버티고 왔는데 이분들도 제일 지금 우려를 하시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인력은 계속 부족하고 사람들은 계속 지쳐가고 이러다가 뭔가 방역에 구멍이 나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환자들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확산시키게 되면은 어떡하냐라는 우려를 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언제까지 사명감에 기대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 정부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단은 어려운 여건에서 사명감 하나만으로 지금 코로나19와 이 싸우는 이 전국의 지금 간호사분들 이분들을 지금 일단 우리는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응원합니다. 네, 김영아 기자였고요.